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의도하는 여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현재 중고차에서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가성비 국산 대형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차량입니다. 바로 기아사의 K9 3.3 GDI 이그제큐티브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 도와드릴 할 건데요. K9 차량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은 다 안다는 정말 가성비 끝판왕인 차량인데요. 정말 이 어마무시한 크기와 넓은 실내 공간, 완벽한 옵션과 승차감까지 정말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K9 차량 중에서도 지금 헤드램프는 옵션이 좋은 만큼 양쪽으로 16발의 풀 어댑티브 LED 라이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 차량 관리 상태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저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5,500만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금액 1,2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K9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K9 3.3 GDI 이그제큐티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3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7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기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세단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는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배컨 상관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 미등과 양 옆으로는 16발의 풀 어댑티브 LED 라이트, 옆으로는 LED 비상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기아 자동차만의 트레이드 그릴이죠. 바로 호랑이 코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양 옆으로는 크롬 몰딩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데 변색되거나 깨진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 센서와 아래쪽에는 LED 안개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9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이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핸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핸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이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상태도 배컨 상관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LED 비상등, 그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그 옆으로는 머스론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고급 옵션인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 대형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골프백 두세 개는 거뜬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관리 당연히 잘 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를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아사의 K9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K9 차량이라고 하면 단 한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가성비라는 단어인데요. 정말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저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 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 2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운전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조수석 전동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엔진 시동도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휘발유 엔진을 탑재한 만큼 차량 실내 속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 글절 없으며 실주행거리 15만 7,053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편 보시게 되면 음량 조절 버튼과 트림 모니터 버튼,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버튼, 핸들 열선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이 텔레스코픽 옵션과 그 왼쪽으로는 전후방 감지기 버튼,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온 오프 버튼과 TCS 미끄럼 방지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에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아날로그 시계와 양 옆으로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CD 플레이 옵션과 각종 오디오 버튼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이렇게 K9 차량 중에서도 옵션이 좋은 만큼 전자식 기어봉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오토 홀드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전동 리어 커튼 버튼과 스노우 모드 변경 버튼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까지 적용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는 정말 깨끗합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온 거 하나 없이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제 왼쪽에 뒷좌석 수동 뒷커튼 옵션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동 리어 커튼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4단 송풍구 옵션과 뒤쪽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뒷좌석 프로토 공조기, 뒷좌석 열선 시트, 전동 리어 커튼 버튼과 조수석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워크인 시트인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뒷좌석 매뉴얼 버튼 컨트롤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보시게 되면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된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양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장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만큼 차량 엔진 솜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것이 정말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K9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K9 3.3 GDI 이그제큐티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3년 3월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5만 7천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 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께서 왜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유를 알 것 같은 이 최고의 가성비 차량인데요.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신차 출고 금액이 무려 5,500만원 정도 달했던 차량인데요.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 1,2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K9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